이제 운명의 날이 하루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빠져라! 내일 좌절했던 정신 차려! 다시 TV를 볼 수 있는 날입니다. 그 내일 빠져라! 우리의 희망이 다시 살아나는 날입니다. 내일 그만하라! 민주당이 다시 시작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만! 저희는 대선을 걷습니다. 여러분께서 반성과 수신을 요구하셨습니다. 걷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라! 해체하라! 민주주의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걷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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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민주당은 공식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시간 없어! 그런데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이준석, 황상나 징계하는 신형도 가져오고 있습니다. 김은혜 재산 축소 신고 수사할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최신의 길로 가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과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래로 가는 민주당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과거로 가는 국민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박지원! 박지원아! 기록 6일지만 민주당을 위해 몸부림치고 더 역동적인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결의한 우리 민주당에게, 우리 민주당에게 운명을 맡기시겠습니까?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저희 민주당 후보들을 선택해 주십시오. 서울에서 공부하고 일자리를 준비하는 20대 청년들에게 청년 출발 자산 3천만 원을 이자로 대출하겠다고 그만해! 그만하고 내려! 강변 둘로와 올림픽 도로를 지원하겠다는 공약, 정말 많은 후보들이 말해왔지만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정당은 오직 민주당뿐이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서울이 새롭게 거듭나려면 오세훈 후보로는 안 됩니다. 우리 글로벌 도시로 성장하려면 후보 원기한 마인드를 가진 송영길 후보가 필요합니다. 언제 송영길이야? 이제 와서 민주당이 이깁니다. 그만. 민주당이 이깁니다. 맞습니까? 아니에요. 국민 여러분, 유능한 일꾼을 선택해 주십시오. 그만해! 서울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우리 민주당 후보를 선택해 주십시오. 많이 받은 사람만 누리는 가짜 사유가 아니라 적게 받은 사람도 누리는 진짜 사유를 선택해 주십시오. 새로 뽑힌 민주당의 지방 일꾼들과 국민의 자유와 국민의 삶을 민주당이 함께 지키겠습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대통령이 혐오와 차별로 갈라치게 하지 못하도록, 대통령 가족이 국정을 마음대로 주무르지 못하도록, 검찰을 앞세워 국민을 탄압하지 못하도록, 민주당 일부 들어놓은 성격을 망치지 못하도록, 송영길과 저희 민주당 후보들을 선택해 주십시오. 차별 없고 격차 없는 나라 우리 민주당이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내일 민주당을 꼭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진행 공동 비상대책위원회의 서울을 위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을 지키기 위해서 온몸을 내던지고 있는 박당근